고마워 중국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에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우리 건강할 수 있는데요. 특히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세혈관 혈액순환 테스트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혈관을 관리해야 될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딱 5초 만에 우리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손가락 손톱 색깔을 보신 다음에 손톱을 세게 5초 동안 누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손을 떼는 순간에 하얘졌던 손톱이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는 시간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2초 이내로 손톱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정상이고요. 3초 이상 걸린다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모세혈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혈관은 동맥과 정맥이 있죠. 이 동맥은 이 심장에서 이 조직으로 또 세포 쪽으로 혈액을 뿜어내는 그러한 혈관이고, 정맥은 이 조직과 그 세포에서 이 찌꺼기라든가 이산화탄소들을 모아서 다시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피는 굉장히 선홍색으로 밝고요. 정맥피는 좀 검붉은색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동맥이 점점 가지를 피면서 이렇게 조직이나 세포로 들어갈 때 제일 마지막 말단에 아주 가는 세포, 거의 실핏줄처럼 가늘하다는 세포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굵기는요,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모세혈관이 결국은 말단, 조직까지 가고 세포까지 가서 거기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서 세포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라든가 노폐물 같은 것들을 다시 수거해서 정맥피로 옮겨주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말단의 가장 마지막에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모세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건강하고 순환이 잘 돼야 세포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혈관 순환이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감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손발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기가 쉽고요. 또 두피 쪽에 이렇게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면 이 탈모도 잘 생기게 되고요. 또 소화 기능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 소화를 시키는 또 여러 가지 그 장점막들 이런 곳에도 모세혈관이 잘 들어가가지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당연히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모세혈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원인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만성질환 때문에 모세혈관의 그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당뇨병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 뭐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이 혈관의 기능이 안 좋아지면서 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빈혈이 있어도 당연히 이 혈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부족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를 많이 하더라도 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움직이지 않은 습관, 오래 앉아있는 습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당연히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당뇨라든가 또 혈압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또 빈혈이 있다면 반드시 빈혈치료도 하셔야 되고 또 흡연과 음주 줄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혈액순환을 잘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세혈관 말씀드리면서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테스트 간단한 방법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혈액순환 잘 되게 하셔가지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